투자한 퇴원 소속사 측 효광과 조리원에서 받아 보살피는 중. 추자연이 퇴원 소식을 전했다. 12일 추자연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오후 1시 추자연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추자연 퇴원 소속사 측 효광과 조리원에서 받아 보살피는 중이여 소속사는 현재 의료진들의 보살핌과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빠르게 회복하여 오늘 퇴원을 하게 되었고 향후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라며 추자연 씨는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남편 우효광 씨와 함께 바다를 보살피고 있습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추자현은 지난 1일 출산 후 일시적인 경련 증세로 근처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의식불명설이 보도되며 많은 이들의 걱정이 이어졌으나 소속사는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한편 추자현은 중국 배우 우효광과 2012년 중국 드라마 마라료우적 행복시광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지난해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SBS 동상이 몽인원은 내 운명을 통해 주 커플로 불리며 큰 사랑받았다. 10일 오후 1시경 추자현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추자현 씨는 지난 1일 출산 후 일시적인 경련 증세가 있어 근처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경련 10회로 흘러들어간 분비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의료진들의 보살핌과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빠르게 회복하여 오늘 퇴원을 하게 되었고 향후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자연 씨는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남편 우효광 씨와 함께 바다를 보살피고 있습니다.